이게 그래도 좀 독특한 게 기타 레슨 받다가 이거를 이렇게 보고 치려고 다 들었습니다. 아이돌 때 센치에라는 노래 이거 통해서 만들었고 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 스피커 귀가 한쪽이 안 들려서 음향기기에 좀 되게 집착해요. 이런 좋은 스피커로도 듣고 뭐 스튜디오 스피커로도 듣고 이어폰으로 듣고 차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을 다 있는데 쓸데없이 사요. 남들보다 못 듣는다는 그거 때문에. 이건 이제 앰프인데 이거랑 얘는 기타 앰프고 얘는 베이스랑 베이스 기타 앰프인데 다 60년대 제품들이에요. 또 얘네만의 그런 매력이죠. 단점이 너무 옛날 거라 잘못 만지면 전기가 올라서 전기 한번 올랐다 죽을 뻔했거든. 진짜 세게 올라가지고. 장미셸 바스키아라고 타투를 제일 먼저 했어요. 18살. 8년 전. 바스키아 그림 보고 낙서잖아요. 근데도 되게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지고 뭔가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 손에 있는 타투들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를 잡을 때나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한 뭐 이 헤드윅 타투도 마음에 들고 전 사실 진짜 타투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러면은 후회할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하는 편이고 뭐 이런 책 보다가도 이 캐릭터가 예쁘다 하면은 가서 그냥 새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려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제 변태는 아닌데 그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매체에서 보였던 이미지들이 좀 차가운 그런 이미지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좀 되게 무심하고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치대요. 되게 계속 약간 붙어있는 걸 좋아하고 저는 되게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되게 예쁘다, 뭐 더 예뻐졌다. 그냥 이번에 신곡 중에 미쳐가지고라는 신곡도 있는데 그게 제가 연애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막 약간 예쁘거나 뭐 귀엽거나 할 때 아 되게 막 미쳤다 약간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런 곡이 또 나오더라고요. 넌 어디 가나 다 앵글에 다 잡힌다. 어? 왜 그러는 거야? 새로운 앨범이에요. 컨택트 인포메이션이라고 1집, 2집에서 비해서는 좀 더 대중적인 요소들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멜로디도 좀 더 쉽게 쓰려고 했고 차분한 느낌으로 풀었죠, 이번 앨범. 저는 항상 만들고 싶은 음악 스타일이 어느 시간대나 들었을 때 어울리는 그냥 그런 곡들을 많이 내고 싶어요. 그리고 질리지 않는 음악 만드는 게 제일 저는 좋거든요. 약간 한 10년이 지나도 10년 전 노랜데도 되게 좀 세련됐다 이런 느낌 받게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저의 주방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 아트웍들이 이렇게 쫙 다 붙어있어요. 제가 다 붙인 거예요. 왜냐면 눈에 밟히는 곳에 아무래도 이렇게 아트웍들이 있으면 지금도 이렇게 보다가 사진이 괜찮은데 다음번에 이렇게 좀 연기를 써서 사진을 찍어볼까 뭐 약간 그런 거나 이런 폰트들도 참고를 많이 하고 뭔가 작업을 하는 연장선. 저는 사진 그리고 영상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진 찍는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 나무 주름 같은 거 전기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흑백을 주로 많이 써요. 이게 단점들을 많이 가려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토그래퍼였어가지고 카메라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좀 익숙하게 뭔가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